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 타로 영상으로 찾아뵈러 왔습니다. 자, 오늘 해볼 주제는요. 여러분들에게 곧 들이닥칠, 맞닥뜨릴 놀라운 일들을 알아봅니다. 4장의 주역 카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마음에 가는 카드를 한 장 골라주세요. 여러분들과 저와의 주파수를 맞추고 그 다음에 번호를 공개할게요. 네,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1, 2, 3, 4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곧 들이닥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한 장씩 바로 즉석에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 오브 소드 카드고요. 그 다음에 킹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자, 일단은 이 소드 카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 큰 칼로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요. 바닷가에서 명상하듯이. 그리고 이 감각적으로, 왜? 눈을 가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달이 떠 있습니다. 달이 떠 있다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언가 감각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결론을 빨리 내야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감에 맡겨야 되는 일들, 예를 들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A와 B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 감을 믿고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다라는 것이고 또 균형을 좀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중에서 하나에 조금 더 소홀했다라고 한다면 균형을 맞춰야 된다. 예를 들어서 직장과 가정이다. 그러면 너무 직장일에만 힘쓰다 보면 이 가정에서 나의 배우자, 나의 자식, 나의 가족들, 어머니, 아버지들이 좀 서운해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게를 운영한다 그러면은 너무 한쪽에만 신경을 써가지고 또 다른 쪽에는 좀 신경을 못 쓰는, 그러니까 너무 판매에만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직원들 교육이 안 돼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을 써줘야 되는, 여러분들이 바로 중심에서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킹 오브 컵스 카드로 가네요. 왕이 이 컵을 들고 있다. 이 물이라는 것이 사실은 이 감정, 무의식 이런 것들,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킹이라는 이 큰 어떤 기둥 같은 가정에서의 기둥,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일에서의 리더십 발휘 돼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감각적으로, 그리고 또 내가 누구한테 좀 베풀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이 자리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뭔가를 결정해야 되고 내가 누구한테 좀 편하게 좀 잘해줘야 되고 이런 모습들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나 더 뽑아봅니다.
데블 카드예요.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도 되고요. 애정사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집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뭐 하나 꽂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 데블 보시면은 이게 저는 사주로 재살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중독될 수도 있다라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독된다라는 건뭐 게임도 있겠고, 뭐술 담배도 있겠고, 커피도 있겠고, 건강을 유의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예언 카드입니다. 자, 사주팔자 카드로 또 뽑아 봅니다. 정해네요. 네. 정해라는 것은 이 아름다운 여성이 어떤 그림도 그려져 있고 또 많은 물건들을 이렇게 두고 있고 바다에 앞에 있다라는 것. 전부 물의 기운들이 함께 합니다. 여기는 불의 기운도 있지만 물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지혜, 지식, 그리고 감정, 무의식, 건강까지도 이런 걸 통칭합니다. 정해. 그래서 이 물, 어떤 감각적인 것, 여러분들의 지혜를 발휘해야 되는 일들, 빨리 결정하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집착하고, 대인관계에서 조금 내가 누구한테 묶일 수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야 한다라는 것. 하지만 여기는 천을 귀인이 숨어져 있네요. 천을 귀인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시련은 주지만 또 다른 더 높은 그 혜택을 준다라는 것.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육해살이고요. 그리고 을축입니다. 육해살 역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 특히 형제, 자매, 가족들과의 관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하나 삐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버지가 됐건, 아니면 여러분들의 뭐 남매지간이 됐건, 이런 모습들은, 아니면 아주 친했던 사람들,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좀 같이 진행하다가 이제 좀 틀어질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결국에는 이제 을축이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이 재능, 숨겨진 재능을 발휘해야 되는 모습도 크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1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네, 2번 카드 뽑아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곧 직면해야 되는 놀라운 일들을 같이 한번 알아봅니다. Wheel of Fortune 카드네요. 운명의 장난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자, 이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카드는요, 어떤 방위적인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서남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딘가로 좀 이전할 수 있다, 이직할 수 있다, 이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재개발을 기다리고 계시던 분, 아니면은 분양을 받아서 내가 이제 입주를 하려고 하시는 분, 혹은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이제 다른 곳으로 간다. 현찰을 만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순환운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위에 보면은요, 하늘의 천사 이렇게 책을 가지고 있고, 또 스핑크스로 보이는 그런 조각도 있고, 여기 밑에는 뭐 염소, 사자 다 날개를 달고 있습니다. 날개를 달고 있는 이 의미는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뭔가 천사의 모습.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결판 나는 모습이에요. 이제 결정을 지어주는 모습이죠. 하늘에서 무언가를 점지해 준다라는 것이지요. 끝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 시켜준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순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마무리되어야지만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부동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곳을 그냥 두고 다른 곳으로 또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죠.
뭐 2주택, 3주택, 4주택도 할수 있는 거죠. 세금을 낼수 있다면은. 또한 이 카드는요, 운명적인 일을 만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운명적인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사주에서 대운이 바뀔 때, 사주가 아니더라도 또큰 운이 바뀔 때는요,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공간과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간다라는 모습. 새로운 시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공간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것도 있고, 어떤 사람 관계가 먼저 바뀐다라는 것이 있죠. 사람 관계가 바뀐다라는 거는 가는 곳도 달라지는 거고, 먹는 것도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고요. 나의 행하는, 내가 행하는 이 말, 그리고 몸짓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곧 맞닥뜨릴 것들은 무언가를 판매하고 이제 나아가고 움직이고 또 결판나고 끝내서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는 그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또 타워 카드 나타났고요. 또 스트렝스 카드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더 타워는요, 재건축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이거는 확실한 카드이죠. 그리고 무언가 깨버린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끝내버린다. 내가 어딘가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되고요. 또 유의할 점도 있죠, 이 카드는요. 갑자기 어떤 천재지변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운전을 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운전 조심해야 될 것이고, 또 가정에서의 다루는 그 여러분들 그 집기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잘 다뤄야 되는 모습들이고요. 과격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곳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남녀간의 이 분리. 자, 결판 난다 그랬는데, 이혼 소송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끝이 나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와의 이별,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이런 것들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스트렝스 카드는요, 어떤 한 가지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는 계속, 영속적으로 계속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만한 그 물건도 생기는 것이고요. 물건을 만날 때도 운명적으로 만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 또 이런 애완동물도 만날 수 있는 거고, 내 아이한테 힘이 생기는 모습입니다. 스트렝스라는 건 힘이죠. 사자를 거의 고양이 다루듯이 다루고 있습니다. 나한테 힘이 생긴다라는 거는요, 이제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재미가 있다라는 거는 돈이 벌린다라는 거고, 돈이 벌리면은 내 명예운도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은 유의해 주셔야죠. 무언가 인간관계에서 급 틀어짐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급 애정, 급 스킨십 이런 것들입니다. 마지막 카드 하나 뽑아 봅니다. 병오입니다. 역시나 이 병오라는 것은 붉은 태양 그리고 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역동적인 여러분들은 움직임이네요. 아무래도 정말 갑자기 곧 들이닥치고 맞닥뜨려야만 할것 같아요. 이제는 이사, 이직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가진 열정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라고 나타납니다. 자, 스트렝스 카드 그리고 병오 카드처럼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들을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매우 매우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곧 맞닥뜨릴 놀라운 일들, 꼭 맞이해야만 하는 비켜갈 수 없는 운명 같은 일, 즉석에서 뽑아봅니다. 10 of Swords 카드예요. The Moon 카드입니다. 또 하나 뽑아봅니다. High Priestess 카드이네요. 자, 전반적으로 이 카드들이 조금 밤의 카드들, 음적인 카드들.
달 카드죠. 그리고 소드라는 것. 여기 이 같은 어둠인데 여기서 해가 또 다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이 10번 칼 카드라는 것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리 카드 해석이 있어요, 사실은. 이게 어느 허리가 아프다. 이제 좀 사람들과의 소통, 내가 좀 상처받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막 생각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몸이 아팠던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최고조로 막 달아올랐다가 이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했다. 그리고 인간관계가 거의 끝났다라는 거죠. 이미 시련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이게 완전히 다 좋아진 건 아니죠. 여기 해가 지금 조금씩 떠오르고 있으니까요. 이 카드가 나타났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곧 맞이해야 되는 것들은요,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된다, 이제 건강을 좀 챙겨야 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던 것들을 다 잊고, 이제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를 할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더문 카드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달 카드죠. 달에 사람 모양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상을 좀 찌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와 늑대가 막 짖고 있어요. 늑대와 개. 옛날 그 소설 속에서. 그리고 그 늑대. 본성적으로 그 달이 차오를 때는 그 짖습니다. 달을 보며 웁니다. 달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무의식적인 것들, 감각적인 것들을 일단 의미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의식적으로 무언가 그냥 진행하다가는 좀 큰일이 날 수가 있다. 꼼꼼히 살펴봐야 된다. 현실적으로 지킬 건 지켜야 된다. 내가 실이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감각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괜찮은 카드죠. 그건 뭐냐면 예술, 내 개인 샵, 미용 이렇게 조금 패셔너블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음악 미술 이런 일 하시는 분들에겐 좋겠다. 자, 이두 카드를 보면은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의 사람들의 가족들 구성원들의 이 건강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은 드리고 싶고요. 인간관계에서의 소통, 짜증내고, 뭐, 우울하고, 나 혼자서도 좀 은둔해 있고,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이 프리스테스 카드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는 조금 고요해지고 안정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다이나믹함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이나믹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기분이 다운되는,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좀 반복되는, 그 재물운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가 심하다라는 거죠. 이제 건강이 안 좋았던 분들은 서서히 그것들을 이제 마무리 짓는 모습이고요. 인간관계에서의 아팠던 것들,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들 다 지우고 이제 새로운 태양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언 카드도 되는 거고요. 뭐 허리 아픈 분들이라든지 목 디스크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어딘가 시술하고 수술해야 되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준비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태양이 떠오른다라는 거고요. 또 순환이 되면서 또 달이 떠오르는 건데 여기서는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할수 있는 우울함이 생길 수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감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하이 프리스테스로 가는 것은 이런 것들이 지나서 안정이 된다. 뭐 어딘가에 취직이 된다. 올라간다. 내가 어떤 공부를 이제는 다 끝내가지고 어딘가에다가 제출하고, 시험 보러 가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이 흑과 백이라는 것도, 현실적인 부분과 또 감성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절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마지막 사주팔자 카드로 한 장 뽑아보고요. 끝내보겠습니다. 무신이 나타났네요. 예, 무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토생금 하죠.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좀 움직일 수 있는, 결국엔 이런 일들을 겪어야지만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내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실력 발휘를 위해서는 이렇게 무언가 이 태양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건강 회복, 그리고 정신건강 회복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감각적으로만 가지 말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가 취할 수 있는 것들을 가져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3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네,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4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이 곧 맞닥뜨려야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즉석에서 모아봅니다. Six of Swords 카드예요. 이 카드는 누가 봐도 좀 이해하기가 좋을 텐데요. 왜냐하면 배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예, 이 사람은 막대기를 들고 있고 그걸로 노를 저고 있지만 이 앞에는 칼 6개가 꼽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데 완전히 그 보자기를 탁 뒤집어 쓰고 있어서 형체만 있지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힘들어 보이고 비밀스러운 모습이 있잖아요. 둘 다 뒷모습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어딘가로 건너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이동수를 맞이하게 된다. 이동하는 데 있어서 좀 불편함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을 좀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친구의 도움, 어려움이 있었다, 친구의 도움이 있다. 이 건너가는 모습이, 이쪽은 물이 좀 평온하고 이쪽은 좀 파도가 치네요. 그것은 뭐냐면은요, 뭔가 좀 하나가 잘 되면 또 하나 걱정거리가 있고, 하나 걱정거리가 생기면 또 좋은 일이 또 생겨나고, 이런 것들, 음과 양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이동하는 모습이고요. 누군가가 나의 그런 서포트를 해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나의 부족한 면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에 깊은 면도 있지만, 어떻게든 이동해야 되는, 나의 의지가 아닌 상황에서도 이동해야 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주 팔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운세에 따라서. 왜 그러냐면은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카드에서요. 그래서 카드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카드는 유니버셜 카드로서 이렇게 한 장만 뽑아보기에는 조금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 장 뽑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흐름을 보는 것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이쪽에는 뭐 이렇게 탁 파도치는 모습이고, 이쪽은 또 어딘가 다른 곳으로 좀 흘려내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이 사람은 발을 또 담그고 있고 이쪽은 빼고 있어요. 더 스타 카드입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죠. 별이라는 거는 항성, fixed star를 의미합니다. 뭐 polaris, sirius, 뭐 태양, 이런 것을 별이라고 합니다. 물론 통칭해서 이 행성들, 목성, 토성, 화성 이런 것들도 통칭해서 별이라고는 합니다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것들은 플래닛, 행성이고 별은 아주 저 멀리서 반짝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내가 뭔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있고 가질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별은 우리한테 보이지요.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간직할 수는 있고 가질 수는 없잖아요. 저 몇억 광년 떨어져 있는 저 별을 가진다라는 거는 내 마음가짐이 이제는 좀 단단히 먹어야 된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말 그대로 스타 도화살 카드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거 옷을 다 벗고 있어요. 뭐냐면은 나를 이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꼭 뭐 살을 드러낸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이제 드러낼 무대가 생긴다라는 것이 있죠. 음악 하시는 분들, 전시회 하시는 분들, 혹은 그런 관련 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죠. 왜냐면 이렇게 뭐 행사도 다니고, 어디 전시회도 하고, 무대도 생기고, 예, 불꽃놀이 행사도 가고,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이 사주팔자 카드로 또 뽑아 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급작스럽게 일어날 일들 중에 하나는 계유가 있습니다. 계유 역시 역마살을 의미합니다. 계유라는 것이 밑에 도화살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편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나만이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격증을 이제 좀 취득할 수 있는 모습. 그리고 아까 무대에 설수 있는 그런 모습도 되죠. 왜냐면 이렇게 무용하고 춤추고 있습니다. 우리 닭띠분들이 계시다면 더 좋겠네요. 계유생들. 예. 자, 그리고 어떤 누구에게 편지, 메시지가 올 수가 있다는 것이 있거든요. 은밀하게 메시지가 올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예전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한장더 뽑아보고 마무리할게요. 병진이네요. 병진이라는 그림은요. 그렇습니다. 이 남자가 이매 혹은 독수리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탁 어깨에 메고 있는 모습. 뭔가 남들하고는 다른 그런 카리스마를 뿜뿜할 수 있는 이 운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어딘가가 조금 더 분산 투자해서 이렇게 재물을 불려 나갈 수 있는 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요, 내가 이제 곧 맞닥뜨려야 될 것들은 이사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조금 도움받을 수 있고 이직하고 옮겨가는 모습에서 그렇다라는 것이고, 옮겨가서는 또 이런 도화살을 발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그 특징, 개성을 살려서 일하고 돈 벌고 내 마음대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내 위주로 조금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이 카드의 유의점은 그러합니다. 내가 주도하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스타 카드가 이렇게 도화살 카드가 있으니까요. 자, 4번 그림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요. 네, 또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